친하게 지내지 마. 여지도 주지 말고. 알았지? 네. 믿을 수 없었어요. 아니, 그와 함께하는 꿈을 꾸었던 만큼 믿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도 확인은 해보기로 했죠. 그래서 임신했다고 했더니 당황했구나. 진짜 형편없는 놈이네 저거. 왜 그러고 있어? 브레이크 타임인데 쉬러 안 가? 오빠. 오빠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? 어? 아 그럼.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? 야 뻔뻔하네. 그래? 오빠 유부남이라던데? 애도 있다고 말이야. 뭐? 말하기 전에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누가 그래? 아니야! 맞네. 아, 나 유부남 아니야. 나 이혼했어. 뭐? 이혼? 어? 이혼? 서류 떼면 되잖아. 그럼 애는? 애는 진짜 있는 거야? 있네. 있어. 애가 둘이 있는데 아들은 내가 키우고 딸은 애 엄마가 키워. 와! 둘이나 있어? 야. 애가 둘이라고? 미치겠네. 아니 그동안 왜 얘기를 안 했어? 그렇게 중요한 건 얘기를 했어야지. 물어봤어야지. 왜 안 물어봤어? 누가 오빠 에이스라고 어떻게 물어봐? 오빠 가족이랑 뭐 이런 거 좀 물어봐야지. 야 근데 서류상으로는 다 정리됐어. 바람 뭐 그런 거 아니야. 나는 너밖에 없어. 진짜야? 아 그럼 나 못 믿어? 개똥 같은 소리를. 아유 저렇게 또 믿어. 진짜야? 나 믿어. 아, 난 너뿐이야. 응? 야 정말 어이없다 이거. 전 너무 어이없었죠. 하지만 어이없는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. 나오라더니 뭐야. 술은 왜 이렇게 마셨어? 술 냄새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. 현실아. 그 아이 지워라. 뭐야? 뭐야? 저 자식이 씨. 어? 나 지금 전처랑 잘 되고 있거든? 뭐야? 나 그 여자랑 다시 잘 살아보려고. 그게 무슨 소리야? 지금 장난해? 자기 전처랑 잘해보겠다고 이게 무슨 이런 막장이 있어요? 지금 이게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잖아요. 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치. 이제 10%. 저런 아이. 이해해드릴게요.